약간의 휘슬 소리야 돼요. 이소영의 서브 빠른 템포로 진행됩니다. 오른쪽 앞바다 칩니다. 최치인 어택커버 김영렬 랩 공격 남해진 각도가 없었어요. 동수빈 이다영의 손끝을 떠나서 중앙쪽 듭니다. 수직 스파이크 백퍼스 루시아 강해졌고요. 가장 지금 GS 칼텍스의 초반이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단 연결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스코어 2대1 한 점차. 이다영 살짝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그 타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토스웍이 같고요. 완전히 말씀해 주신 대로 루시아의 타점을 살려 강민 감독이 선수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버핸드 리시버 공격하면서 예. 선수들의 공격 굉장히 무디게 하고 있는데 크로스 대한 그 수비는 지금 대응을 갖추고 있고요. 직선 코스를 많이. 자 러치의 강력한 스파이크. 자 러치 선수도 올라가면서 바로 빨리 때려줘. 지금 빠르게 연결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정확도만 준다면 강소희 선수 컨디션도 좋고요. 장소희 의원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한 번 벽에 맞. 이번에 긴 서브 언더핸드 토스로. 이재영 오픈 손 맞고 나갔습니다. 블록 이때 보면 굉장히 높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GS 칼텍스는 타이밍을 조금 늦춰주면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확실히 코복권 반응을 보이죠. 백펜 타고 건너갔습니다. 안에 이제 짧게 석공 타점이 낮았습니다. 루시아 준비했어요. 이소영 각도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보시죠. 아 위에서 보니까 각도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 빈 공간 조금 보이네요. 네. 그 쪽이 아니라 5번 자리 쪽 코너 쪽으로 때렸죠. 자 김유리 선수. 자 짧은 거리로 서브. 이번 점 네트에 바짝 붙어서 올려줍니다. 네. 네. 워낙 좀 나쁜 볼에 대한 처리도 좋고요. GS의 찬스 볼. 빈트로 선 때립니다. 제자리 옆으로 루시아. 이다영 마지막 힘을 빼내어서 잘 갖춰져 있다. 다른 수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자 여기서 도수빈 선수가 2단을 연결을 잘 해줬습니다. 네. 모두가 강타를 예상했을 때 네. 이재영은 바꿔놓고 챙겨 26대25 살짝 물러나면서 리시브 백신 러츠 때리든 그 대각선 수비는 코스를 지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러츠 선수나 루시아 선수는 다 길게 때려 빈서버 들어갔어요! 김연경이 1세트를 끝냅니다! 2세트 바로 시작합니다. 다이렉트! 루시아 공중에서 페인트. 아까 GS 칼텍스가 1세트에도 강한 볼에 대한 수비는 좋았는데 예. 페인트 수비가 계속... 안혜진 그리고 GS의 반격 강소희 직선! 아. 이게 좋은 선수긴 했지만 대각을 바라보다가 직선으로 때리는 이 모션이 굉장히 확실해졌습니다. 7대4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 넓게 오픈 9대5 넉점차 안혜진 중앙줄 러츠 네.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지난 시즌에 차다현 감독이 러츠 선수에게 여러 번 거론한 것이 짧게 떨어지는 서브 2대5 어렵게 띄워줍니다. 김연경 해졌고 선수들이 본인의 그 리듬대로 가고 있네요. 아, 11년 만에 V리그 코트 복귀전이니 지금은 목적타 백신 러치가 있어요. 밀어넣기 대처를 했습니다. 자, 야금야금 점수차를 줄여가고 있는 GS 칼텍스의 모습. 지난 1세트에 사실 헤로인이었던 제자리에서 이재용의 서버 부탁해요. 다이렉트 정면에서 김영 조금 빨리 준비를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볼이 좀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겨놓고 왼쪽으로 갑니다. 네. 시간차 공격 선수가 빠르게 밀어줘야지만 그 스피드를 받아서 때려낼 수 있거든요. 네. 탄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한 점차 긴 서브 기억하게 탄력을 받아서 집어넣습니다. 뒷걸음칠 하다가 수비를 못 받은 겁니다. 좋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안혜진의 손끝을 떠났습니다. 이동하면서 스파이크 자, 매 세트마다 정말 주스를 이어지면서 예. 굉장히 시청 김미연의 서브 장승도 이동하면서 때렸어요. 김수
득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네요. 네. 네. 자세가 무너지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김연경의 서브. 오른쪽 백시 공격 살짝 틀어졌습니다. 다시 GS 칼텍스의 찬스 볼. 때립니다. 스파이크 나갔어요. 벗어납니다. 오른쪽 코너에 김채현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3세트 시작합니다. 중앙쪽 변칙 작전 하면은 GS 칼텍스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작전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모에단 서브 크게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직접 밀어넣기. 그렇지. 돌려드립니다. 하루한테 득점. 김채현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예. 자, 이 선수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제 코트에 계속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지켜봤던 박민희 감독. 그 분위기를 지금 바꾸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자, 김은경의 서브 역시 강소희. 원거리에서 연타 올라갑니다. 안 됐을 때는 다른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리시브가 안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지금 돼. 다시 김연경. 이따 문지현 선수를 교체를 하면서 러츠 선수를 가운데로 예. 지금 세웠거든요. 자, 했습니다. 한 발.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홍국생명이 잘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약간의 분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쪽에게 쏠려 있었다. 다시 만들어 갑니다. 최스 칼텍스. 한참을 떠 있다 때렸습니다. 이소영. 이제 스파이크! 흔들리는 리치브. 자, 중요한 공격입니다. 최스 칼텍스 갑니다. 오른쪽으로! 행복하네요. 코트 위에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러치. 묵직한 서브. 강해진 거죠. 코트 그 결제를 그대로 때렸습니다. 루시아의 블로킹 두 방이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26. 길게. 붙었고요. 다시 밀어넣기. 수직으로 끌어내리면서 득점. 이제는 놓칠 수 없는 4세트 이제 출발합니다. 짧게 떨어지는 서브. 멘트가 출렁거렸고 제자리 잡고 스파이크. 김연경 선수 분위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공격도 그렇습니다만 동료들을 더 챙기고 있습니다. 자세 들어 올렸습니다. 100% 이상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공격할 때 조금은 그 타임 이렇게 서브 백으로 공격 각도도 힘을 내고 김연경 2단 오른쪽 타점 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까지 연결은 안 됐네요. 이수영 네트 건너서 들어갑니다. 2단 준비. 연결을 해줬거든요. 예. 자,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러치의 때립니다. 이재영 쪽. 한 수지의 좋은 디그. 강소희. 연타 맞겨놨어. 자, 지금은 아 맞습니다. 뭐 1세트, 2세트 듀스 접전 끝에 정말 뭐 3세트도 듀스를 갔죠. 예.